아, 일단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일요일 날잘 쉬고 일월화 쉬고 오늘 이렇게 또 수요일 날 파워리프트 형님이 수요일 날꼭 보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왔습니다. 예, 왔어요. 아, 재윤짱 어서 온나. 반가우이. 안녕하세요. 방세비서. 아이고, 형님, 아, 방셀이요. 방셀, 뭐라고? 방셀 여기 있어. 너왜저 방셀 찍자고 얘기를 안 했어? 죄송합니다. 오늘 끝나고 할게요, 형님. 오늘 끝나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우리 형님, 또 7인이답게 712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황이시여. 아이고, 또 맨조님이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우리 파워랩트 형님 712개, 우리 재윤짱 100개, 맨조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덥냐? 오늘도 별풍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고마워. 우리 행운이도 고마워. 놀러 가신 썰 풀어주세요. 뭐 놀러 간 거요? 놀러 간거 그냥 뭐 재밌게 놀다가 왔는데, 아, 오늘이요? 오늘 그냥 오펜하이머 봤었죠? 예, 조조로다가 오펜하이머 봤어요. 예. 그리고 완전히 그냥 저 아웃백도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아, 오펜하이머는 제가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오펜하이머의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고, 일단은 사전 정보로 영상 1시간짜리 오펜하이머 일대기를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서양인들 특유의 이름을 하나를 부르는 걸 가지고 엄청 여러 가지로 불려요. 한 인물의 그 풀네임을 알아야 되고, 그 인물이랑 풀네임, 그리고 그 풀네임을 부를 때 다른 또 이름으로 부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어 제임스면은 주인공 이름, 뭐그뭐 극중 인물이 제임스면은 제이미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또 성까지 뭐어 성까지도 막 부르고 그래가지고 성으로 따로 부르고 뭐 이렇게 따로 부르고 이렇게 저렇게 따로 부르는, 그게 애칭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 엄청 빡세요. 예,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 이제 서양인들은 엄청 더할 나위 없이 재밌게 봤을 거예요. 제임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일단 킬리언 머피가 이제 연기한 그 오펜하이머 자체도 뭐 제임스라고도 부르고 제이라고도 부르고 로버트라고도 부르고 오피라고도 부르고 또 오펜하이머, 닥터 오펜하이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예. 뭐 루이스 스트로스, 뭐 로비면은 로비 뭐 이렇게도 부르고, 되게 여러 명칭으로 한 캐릭터를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아예 그 등장 인물들에 대한 이제 사진이랑 정보 좀 알고 가야 되고. 근데 저도 미리 봤어요. 미리 그런 걸좀 보고 갔어요. 어차피 어려울 거 아니까. 그러니까 영화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이제 대사량도 엄청 많고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는 정보를 알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1시간짜린가? 유튜브 영상 보고 그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10이라면은, 내용 총 스토리가 10이라면 거기서 한6 정도까지밖에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예, 안 보는 게 나아. 영화관에서는 이렇게 뒤로 가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보고 그냥 나중에 뭐 그런데 이제 뭐 다른데 이제 나오면 그걸로 뒤로 넘기면서 좀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 OTT 서비스로 이제 나중에 나오면 그때 그냥, 예.
고황 방셀 가운데 손가락 올려서 찍어줘.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300회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트님 발 좀 보여주세요. 형님 왜 그러세요 오늘? 미치셨어요 형님? 수요일날 와달라고 한 게 제 발바닥 보려고 하신 거예요? 형님 이상하시네. 네. 형님 같은 남자로서 그렇게 수치심 드는 행동을 시키지 마세요 형님. 저희 서로 얼굴도 본 사이인데 왜 그러십니까 형님? 예? 300개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에이, 나는 좀 이해 안 갔어.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막 이런 애들 인생에 남자로서 사는 그 인생의 난이도가 이제 하드 모드라면 여자로 살면 좀 그나마 좀 이지 모드로 갈 것 같아서 단계가 삶의 단계가 이 난이도가 좀 낮아질 것 같아갖고 나는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한 번씩 있잖아. 우리 친구들끼리도 막 그런 대화 많이 나누잖아. 근데 내가 처음으로 오늘 약간 좀 그게 공감 갔어. 진짜 좋더라. 코순이가 오늘 풀코스로 오늘 대접해줬거든. 대우해줬거든. 진짜 너무 좋았어. 뭐 공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번에 이제 제가 장어 사줬잖아. 그게 한 20만 나왔어. 근데 그때 막 장어 2kg인가? 뭐 그렇게 먹고 진짜 배 터지게 먹었잖아. 그거 나중에 꼭 오빠 맛있는 거 한번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월급 받았다고 오펜하이머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그냥 있다가 연락받고 이제 나왔죠. 집 앞으로 와갖고 차 타고 이제 영화관 가가지고 이제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백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아웃백에서 태어나 처음 갔어요. 한 번도 안 가봐갖고 가봤냐 물어보더라고. 안 가봤다 그래가지고 와니 짱짱. 그때 저번에 그 장어 먹방 했을 때 왔었던 친구. 뭐야 왜 이래? 에? 이제 단축키는 안 바뀌는 버그 사라졌네? 아니 다시 등록해 놓은 거예요. 안 고쳐져. 안 고쳐져? 네. 다시 깔라 그랬잖아 내가. 다시 깐 거예요. 다시 깔아도 그래? 완벽 삭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클린 삭제. 귀찮네 진짜. 됐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좀 갔죠. 가가지고 아 근데 이게 그래도 놀란 감독 영화라 그런지 개봉 첫날에 용암에서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만. 네. 그래가지고 인천 CGV 진짜 오랜만에 가가지고 인천 CGV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게 그래비티였나? 존나 옛날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가보네. 그래서 가서 뭐 영화 봤어요. 영화 보고 이제 아웃백 가서 토마호크 스테이크 요거 먹었는데 가격이 상당하더만.
그래서 오늘 갔다가 그리고 팥빙수도 사줬어. 너무 고맙더라. 근데 밖에 나가 돈 한 푼 안 쓰고 들어온 게 진짜 처음이야, 처음. 다음에는 또 내가 평양냉면 한번 사주겠다 그랬지. 평양냉면이랑 뭐 그런 것들. 다음에 그래서 한번 또 보기로 했어요. 그냥 동생이지 뭐, 재은이 같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저번에 제가 이제 그 장어 사줘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가끔씩 뭐 카톡 같은 걸로 와요. 예, 오빠 뭐 잘 지내세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월급 받으면은 맛있는 거 꼭 사드릴게요. 그래 그냥 인사치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딱 연락 와가지고 딱 마침 심심하던 찰나에 연락 와가지고 밖에 외출하고 왔죠 뭐. 예. 고맙더라고. 이거 진짜 너무 편했어. 운전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뭔가 되게 오늘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갖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많이 받아 먹은 여성분들 계시면, 방송에 좀 보고 계신 여성분들 계시면 진짜 여자가 개꿀이네요. 예. 네. 솔직히 뭐 더치페이 하지만 존나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여자분들. 맞죠? 여자의 그 삶을 내가 뭐 아주 일부분만 오늘 이렇게 느껴보니까 와, 너무 좋더라. 나는 내가 사실상 뭐 더 벌고, 사실 나보다 더 잘 버는 여자를 만나기 힘들잖아. 그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보통 능력은 남자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버니까 내가 그냥 뭐 데이트 비용 뭐 10만원 20만원 쓰는 거 별로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가끔씩 뭐 아니다고 내 진짜 오늘 무조건 내가 뭐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번씩 얻어먹거나 그러면 이제 조금 뿌듯하잖아. 이제 그거의 연장선이지. 근데 이제 오늘은 진짜 뭔가 와, 여자는 개꿀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이래서 사람들이 더치페이 했던 건가? 역으로 내가, 나는 이제 보통 사줘요. 근데 역으로 내가 이제 그 사줌을 느껴보니까 아주 기분이가 좋더라고. 예. 코스도 알아서 다 짜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탁 해주니까 너무 좋았어. 진짜 좋아하면 사주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주는 거 뭐 이걸 떠나갖고, 예, 그걸 떠나갖고 그 정성이 참 좋았다라는 거야. 예, 솔직히 완전 도어 투 도어였잖아. 집 앞에 딱 나가는데 차 딱 타고 대기하고 있어갖고 차 딱 타고 도어 투 도어였다니까. 그러고 이제 집에 딱 데려다주고 개 좋았어.
자, 저는 그 방송 이제 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늘 뭐 할 거냐, 뭐 뭔가 제시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거를 하지 말아주시겠어요? 조금만 깰게, 자꾸 날라다니냐. 예,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니까. 나 하지 말란 거 하는 거 싫어. 하지 말란 걸 하지 마세요.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를 왜 싫어하냐고. 저는 계획을 안 짜요. 방송을 할 때 일단은 키고 본다는 마인드, 그리고 이제 또 켰을 때 제 나름대로 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 별풍선 유도의 연장선 같은 그런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우리 딸기님 500개 고맙습니다. 잘생긴 코트는 먹죠. 딸기님도 되게 자주 와주시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네, 오펜하이버 보고 왔어요. 오늘 공지 보고 다 들어오셨구나. 에어컨 세팅이 잘못된 것 같다. 아, 아무튼 뭐 좀 잘 쉬고 그러고 왔어요. 너무 좋았음. 인천암액이랑 용산암액이랑 크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차이 많이 나죠. 예,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아, 우리 트릉이 300개 고맙다. 우리 트릉이 300개. 트릉이가 300개를 고마워. 근데 나는 굳이 그렇게 막 사전 정보를 알아야 되고 공부를 막 해가지고 굳이 놀란 감독의 영화를 그렇게 영화관에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 아유, 우리 딸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500개를 또 이렇게. 여자 목소리. 네, 여자 목소리도 나와요. 네, 딸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트 F 청년님 구독 9개월 감사합니다. 네. 옆에 저거 나오는 별풍선 이미지 같은 것도 전에 거랑 똑같이 만들어 놔라. 글도 안 보이고 저기 하니까 세팅 값을 좀 바꿔가지고 그런 걸 좀 해놔잉. 그니까 제가 이제 와니짱짱 그 코순이가 이제 왼쪽에 있었고 오른쪽에 이제 일반인 여성분이 있었는데, 예, 영화관에 온 대부분이 자더라고요. 예, 옆에 계신 여성분도 잠을 자더라고. 코 고는 소리에 살짝 이러길래 옆으로 딱 봤더니 자더라고. 영화 한 30퍼 정도부터 자더라고. 30퍼도 1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아싸리 그냥 안 보는 게 나은 것 같다. 펭귄 너무 좋아하니 멍청해서 그래라니. 똑똑
똑똑하고 멍청하고 그래서 놀란 감독의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들은 똑똑한 거고 지적 허영심을 뭐 채우려고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해 못하면은 멍청한 거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그 영화 보는 그런 그 안목 같은 걸로 사람의 지능을 판단하네. 성인 ADHD. 성인 ADHD는 약간 경지랑 비슷한 거 아니야? 경계성 지능장애? 경계선 지능장애? 어, IQ 70에서 90 정도 되는 경계선 지능장애의 연장선. ADHD, 성인 ADHD. 조금 둘이 비슷한 거 아님? 성인 ADHD랑 경계선 지능장애랑 똑같아. 뭘 진득하게 못하고 집중 못하고. 경계선 지능장애도 그래가지고 일머리 없단 얘기 존나 들으면서 알바를 하더라도 두세 달도 못 채우고 그러고 잘리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회생활을 못하는 자기 자신한테 의구심이 들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나? 내가 이상한가? 그래가지고 스스로 검증받으려고 신경정신과 이제 그 전문의한테 찾아가가지고 경지 그 판단을 받잖아. 어, 그런 거 보면은 ADHD랑 경계선 지능장애랑은 둘이 약간 같은 맥락인데. 어, 이제 칼부림은 끝난 것 같지 않아? 확실히 경찰 특공대 이렇게 보내니까 칼부림 끝나버렸네. 그리고 뉴스에서 이제 장난 아무리 장난이라도 글 쓴 사람들 엄벌하겠다 처벌하겠다 이러니까 쏙 들어갔네 찐따 새끼들. 근데 그거에 그 일에 또 게임으로 프레임 맞추더라고. 희한하게. 어, 민심이 흉흉하니까 또 슬슬 또 게임하는 그 게이머들 패기 시작하더라고. 또 전혀 게임이랑 연관이 없는데. 아니 김성희 채널뿐만 아니라 그냥 카페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 기사 같은 게. 살짝 출출하네. 생각해보니까 그거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구나. 맞네, 배가 고플만 하네. 아니 아니, 오늘 그냥 시켜 먹으려고. 잼버리도 끝나고 칼부림도 끝나고 뭔가 태풍 떡밥도 끝나고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아서 좋다. 조용해진 것 같아서 좋아. 인정?
더위도 확실히 빨리 떨어지더라고. 오늘도 사실은 방송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나갔다 왔었거든요. 네, 좋더라고. 4시 이후로 딱 이게 좀 한풀 꺾이는 듯한 느낌? 이제 가을을 앞두고 있다. 10시, 막 12시, 1시? 그때쯤만 해도 좀 약간 유사 가을 느낌 살짝 들더라고. 30도가 넘긴 넘는데 전에처럼 막 정말 쪄 죽는 찜통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 생각보다 이번 여름 나쁘지 않았어, 나한테는. 이제 가을 앞두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뭘 먹을까? 밥 먹고 오늘 방송해야지. 간만에 근데 수요일날 돌아왔네요. 저번주까지만 해도 수요일날 안 돌아왔었는데 오늘 방송은 사실 여러분들 파워래프트 형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예. 그럼 너는 수요일날 오늘 킬 생각이 없었냐, 그걸 고민하기 전에 파워래프트 형님이 저번주 이제 휴방 전에 꼭 수요일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 이번주 수요일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꼭 오라네? 와야지? 선방을 치셨지. 간만에 기영이 세트 먹을까? 아, 왜 이렇게 라면이 먹고 싶냐? 라면도 안 샀더만. 라면이요? 나 국물 라면 다 먹었어. 다섯 개, 그 3명 5개 정도 다 드셨어요? 라면을 먹을까? 라면? 라면? 평이 별로 안 좋네. 평이 별로 안 좋아. 찌개 같은 게 먹고 싶네. 따뜻한 국물에다 밥이랑 약간 부대찌개 먹고 싶네. 부대찌개 개 땡기네. 부대찌개가 부대찌개 먹어야겠다. 라면은 삼양이랑 신라면 사면 될 듯? 너구리랑? 남산터 부대찌개? 여기 그건가 본데? 저 뭐냐? 체인점? 여러분들? 오,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수제 베이컨 부대찌개 존나 맛있겠네. 수제 베이컨 부대찌개. 오, 오케이, 여기다 시켜야겠다. 수제 베이컨. 사이드로 또 시킬 만한 게 있으려나?
해조리로 시키면은 뭐가 좋지? 남산터 부대찌개 수제 베이컨구이 시그니처 메뉴. 오호, 수제 베이컨구이는 완전 약간 이거 땡기네. 약간 구이를 따로 파네. 뭐 이렇게 네모난 용기에다가 삼겹살 길게 늘어뜨려 놓은 거 같이 해가지고 그릴 자국 있고 햄 같은 느낌이겠네. 수제 베이컨. 세트로 시키자 그러면은 뭐 남산터 부대찌개 2인 플러스 수제 베이컨 구이. 여기다 수제 베이컨 사리를, 아니 소시지 사리를 추가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시켜봐야겠지. 배달 팁은 3,000원. 바로 시켜줄게. 비조리로 시킨 게 낫다고? 비조리? 비조리로 하면은 귀찮잖아 끓이기. 용기에다 또 담아갖고 언제 그거 그냥 조리로 시켜서 먹는 게 낫지. 부대찌개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막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따뜻한 국물에다 밥 먹으려고 하는 거라서 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약간 좀 있네. 랄프는 안 귀찮겠냐? 콘크리트 유토피아 200만 들었다네. 콘크리트 유토피아 지금 개봉한 거 중에서 확실히 제일 관객수 많이 들었나 보다. 난 별로였는데 이 영화. 난 그냥 그저 그랬어. 뭐 이렇게 팍 딱히 뭐 아파트라는 소재가 좋았어. 아파트라는 소재. 그리고 그러니까 아포칼립스가 K-아포칼립스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꽤나 초중반까지는 괜찮은데, 영화 70%까지는 괜찮은데 마지막 30%가 완전히 그냥 감독이 무슨 생각으로 찍었는지 모르겠다. 그냥 영화를 던진 듯한 느낌? 저 영화는 빌런 같지가 않고 빌런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곱씹어 볼수록 빌런이었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아, 무빙 봤어요. 무빙 이번에 봤는데 괜찮더라. 무빙 나쁘지 않던데? 여러분들? 나쁘지 않았어. 어디까지 봤냐면 집에 바래다 주는 거? 딱 거기까지. 뭐 고윤정 이쁘다고 막 그런. 난 뭐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던데. 이렇게 다들 4화쯤 보셨네. 고딩 뭐 패티지 같은 게 있는지. 아 뭐 이쁘지 이쁜데 뭐 그렇게까지 막 와 그 정도인가 막 싶더라.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떠니까 오히려 기대치가 떨어진 듯한, 그 기대치에 비해서 못 미치는 듯한 느낌. 그냥 막 와 대박이다 막 이런 적은 아니던데.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 봐. 그러니까 나도 사람들이 박보영 막 이쁘다, 박보영 귀엽다, 박보영 진짜 막 너무 사랑스럽다 그러는데 나는 그걸 못 느끼는 거지. 케박해지 케박해.
아이언 그루트는 이미 지금 있어요. 드라마로 5분짜리 클립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시리즈로 있던데. 디즈니 플러스 있음. 아이언 그루트 또 나온다고? 영화로 나와? 아예? 재밌겠구나. 아, 추가 시리즈로? 하긴 그 스테이크 맛있더라. 둘이서 700g 때렸는데 존나 배부르더만. 미디움 레어? 늑간 쌀? 존나 맛있더만. 오펜하이머 보고 막 그렇게 막 감명을 받거나 그러지 않았다니까. 이 영화 10분에 그러니까 60%밖에 이해를 못했어. 그냥 한 인물에 대한 일대기 같은 거야. 그리고 워낙 그냥 배우진들이 그냥 라인업들이 너무 화려해서 뭐 라미 말릭도 나오고 조시 하트넷도 나오고 미리 공부하고 가야 돼요. 오펜하이머는. 오펜하이머 영화 보기 전에 보기 좋은 그 영상은 유튜브에 어? 뭐야? 배달 취소했네? 뭐냐? 존나 짜증나네. 코트님 바이크 카페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잘생기셨더라고요. 어디서 보셨어요? 제가 가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혹시 김만장? 뭐 김만장이겠지 뭐. 아 루트요? 루트원? 아 자주 가요, 루트원. 다른 거 시켜야겠네. 아, 이거 부대찌개 한번 먹기 왜 이렇게 힘드냐. 부대찌개를 한번 시켜볼까? 삼산 부대찌개? 평점이 약간
코리아 부대찌개는 뭐야? 모듬, 햄, 돼지고기, 김치. 비조리네. 이거를 그냥 시키자. 이게 맞겠다. 비조리인데 그냥 이게 맞겠어. 아, 여기 그 장미 맨션인데 여기는 실패가 없더라고. 뭘 시켜도. 코리아 부대찌개. 비조리가 나 빨리 오긴 하지. 시키는 중. 탕요리는 오면서 잘 안 식죠. 오래 가지 그 열기가. 나이스페이 결제 5만원도 뭐냐 방금? 4만 9천 변화 아닌가요? 어, 뭐야 그게? 뭐 미소. 아, 아주머니? 네. 그럼 5만원이잖아. 5만원이면은 3시간 일하시는 거야? 예. 올랐어요 원래. 아, 인건비 개 올랐네. 예, 4만 7천 8백원이었는데 원래 시간당 만원이었는데. 아니 이번에 그 청소하신 아주머니 바꿨거든. 아, 좀 부담스럽더라고. 어, 오래 하시긴 했는데 쿨타임이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른 아주머니로 좀 바꾸려고. 어, 청소가 조금 못마땅한 것도 좀 있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 그런 거 막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집이 넓은 것도 있지만은 여기 살기 전에 그래도 40평이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긴 53평이고 전에 살았던 데는 40평인데 약간 아주머니가 이제 치우시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시키는 것만 하는 것보다는 딱 뭘 해야 될지 알아서 착착착착착착 해주면은 좀 편하지. 어, 오늘은 여기는 깨끗하고 여기가 좀 더럽네. 뭔가 찾아서 할 거를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뭔가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가만히 봤어. 근데 3주 동안 안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데 신경 안 쓰시나 보다. 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 바꿨어요. 이제 새로운 아주머니 오시면은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잘 해봐야지. 어, 그 이제 처음에 오시면은 그냥 여기는 이거고 저건 이렇게 설명 다 해드리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어, 뭔가 집이 어떤 날은 깨끗하고 어떤 날은 정말 할 게 없어 보이고 어떤 날은 정말 할 게 많은데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게 있으면은 안 돼 있는 걸 찾아갖고 하시는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뭐. 3시간에 5만원이면 좀 비싼 편이지. 인건비가 오른 거지. 어,
고급 인력이지, 고급 인력.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 늦으실 때가 많아. 언제 이렇게 오시기로 했는데 뭐 조금 조금씩만 늦으시고 그럴 때가 많아갖고 쉽지 않지. 마음이 왜 아파요? 예. 뭐 얼마나 대단한 인연이라고. 예. 마음 아플 게 뭐 있음. 담배 좀 가온나? 예. 쌈배한테 필게요. 이번 달에 공교롭게 영화관을 두 번이나 갔네. 근데 올해 고트는 역시 가오갤 3 그리고 아바타 2. 내 기준임 그냥. 한국 영화 지금 뭐 완전 망조던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겨우 손익분기점 넘길 것 같고 그 외에는 모르겠다. 아 듄도 조금 궁금하긴 하다. 듄도 존나 재밌을 텐데. 듄 괜찮더라. 티모시 샬라메 나오는 거 예고편 보니까 그 전율이 흐르던데. 사랑니 뽑았으면 담배 안 피는 걸 추천할게. 일단 담배를 물기 전에 일단은 좀 풍부터 싸. 도산 안창호. 그게 맞아. 먹방 다 끝나기 전까지 오늘 한 5,000개 채우고 가야지. 그게 염증이 안 좋아. 담배가 확실히. 근데 전담을 요즘 좀 많이 무는데 확실히 좀 연초 좀 덜 피게 되는 듯? 전담은 계속 발전을 하는 것 같아. 좋더라, 전담. 내가 그 받은 킨텍스에서 받았던 그 전담 막 몇십 개가 그게 출시되기 세 달 전에 나온 거더라고. 그때 킨텍스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 이유가 있었네. 앞으로 나올 신제품들 되게 싼 가격에 푼 거라서 시중에 3만원짜리인데 담배 한 개 전담 한 개 6천 번 빨 수 있는 거를 그렇게 내놓은 건데 나는 엄청 싸게도 아니지 그냥 아예 공짜로 받았으니까 좋은 거지. 그 정부에서 이제 담배값만 안 올리면 좋겠어. 물티슈도 하나 갖고 와야겠다. 랩. 아 이번 주도 유튜브 영상 하나 또 찍으러 뭐 해야 되는데
그 인천에 그 모텔 거기 그거 하고 한번 해보고 싶네. 예약할까요? 어? 예약할까요? 어 이번 주에 좀 계획 좀 잡고 가자. 내실 딱 예약해가지고. 딱 고영민 이름으로 예약해가지고. 아니 풀 영상 보면은 그 있어 정보 나와. 풀 영상 보면 정보 나와. 그 인천의 이상한 모텔. 가서 직접 체험하는 거지. 운 좋으면 사장님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어. 요즘 송도에서 맥주 축제 하더라고. 그리고 또 백종원 아저씨가 또 이번에 뭐였지? 예산 맥주 축제. 예산에서 또 맥주 축제 한번 한다고 하더라고. 그거 같은 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소스 같아. 어 바이크 타고 가서 생방송으로 가서 먹어도 괜찮을 듯? 예산 맥주 축제 시작하면 국밥 먹으려다 참고 품 쏠게.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국밥 값이에요? 그럼 뭐 드실라고? 민석수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요. 안녕하시오. 그냥 먹방 볼리고. 아 먹방 보려고 본인의 식대를 깎아서 나한테 풍선을 쏴주는 거야? 너무 고맙네. 별풍선 100개 쏘면서 이런 코멘트를 달아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으니까 아주 좋네. 또 이때 또 식대를 아껴갖고 나한테 쏜다 그러니까 내가 또 열심히 해야겠네 오늘. 어. 남 람배보단 풍이 맞긴 하지. 코앙이시여 영빈아 인사해줘 휴휴. 도산 안창훈 고맙습니다. 100개 또 감사합니다. 그런 가치가 있지. 오늘 방송도 화이팅.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합방했을 때 나 노래방 가서 불렀던 것들 있잖아. 예. 아 고음이 이제 좀 되더라고 여러분들. 뭔가 고음이 뭐 살이 빠져서 그런지 어쨌는지 고음이 이제 좀 돼. 3옥타브 도가 이제 좀 나와. 이제는 3옥타브 그 구간 가기가 힘들었는데 뭔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고음이 이제 좀 되더라고. 어 그거 시간표로 해갖고 랄프야. 예. 유튜브 영상 그 시간표로 해가지고 제목이랑 해가지고 매체 좀 써줘봐봐. 일일이 바 넘기면서 보는 것보다 너가 정리해놓으면은 내가 그때 볼게. 어. 아니 뭘 득음이야 그게 아니라 어 그렇게까지 막 호들갑 떨 정도로 노래를 막 잘해줬다 뭐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전성기에 비하면은 노래가 그렇게 막 잘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고음이 그래도 조금 나와주니까 뭘 기분 탓이야. 어 그래서 좀 연습할 만한 노래 좀 리스트를 좀 짜봤는데 일단 성시경 아픈 날을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고 연습해야 될 것 같고 나도 나을 빠니까. 그리고 또 뭐였지? 다시 사랑한다면 이거 김필님이 부른 거 야무지더만 그것도 좀 연습을 좀 해보고 싶어. 다시 사랑한다면? 아 다시 사랑한다면 어 그래서 그거랑 다시 사랑한다면 그리고 아픈 날을 요거 두 개 좀 연습을 좀 해야겠어. 큐티리움 마이리어 어서와. 쇼츠 보다가
이젠 알아요 너의 깊은 사랑은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단번에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아, 음질이 너무 안 좋다. 약간 좀 얇게 부른 것도 있고.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단번에 사랑은 부디 같지 않길 늘 아픔이 없이 나 꼭 나보다 더 행복해 노래 근데 이 노래 좀 어렵긴 하다 어렵더라고 어 닥치세요 나보다 노래 못하면 여러분들 방구석에서 지적질하는 건 나도 해요 약간 그거지 대포미니언 하나 못 먹으면은 물음표 치고 자잘한 실수 하나로도 물음표 치고 그러지 아니 노래가 좀 어려워 다시 사랑한다면 이게 김필님이 부른 게 진짜 좋더만 박창근 다시 사랑한다고 봤어 그거 그 약간 이쁘장하게 생긴 그 남자분이 부른 거 잘하더라 어. 그럼 무반주 노래 배틀을 합시다 무반주 노래 배틀 뭔가 코트 네가 예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솔직히 내가 더 잘하는 것 같다 하면은 저랑 똑같은 상태에서 불러보시죠 댓글 달아놨습니다 무반주 노래 배틀 어. 여기 가서 하시죠 아 토크온 말고 이거 저 아프리카로 영통하는 그거 있잖아요 유저 참여 그걸로 할게요 예. 네.